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투버로티 김호중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제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10월에 안티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히 고발 케이크를 서울중앙제과점에 우리 케이시 누나, 땡땡포항님, 땡땡 공주님 등 3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6일날 오후 5시 48분쯤에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이 바빠서 확인하지 못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뭐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벌금형을 받고 또 유죄로 됐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김호중님을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세 분은 김호중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으로서 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과정을 제가 언론사에 보내드렸는데요. 먼저 MBN 뉴스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죽이겠다 협박한 안티카페 회원 권영찬 고발로 100만원 벌금형. 권영찬 교수, 김호중 안티카페 고발. 드디어 안티카페 모욕죄 인정. 한국 연예인 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가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안티카페 등을 고발 케이크한 가운데 K씨에게 100만원의 약식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작년 10월 김호중을 죽이겠다고 협박과 모욕을 한 안티카페 A씨와 김호중 굿즈 얼굴 부분을 훼손하고 모욕한 B씨와 C씨 등을 서울중앙제과점에 고발 케이크를 한 결과가 고발 케이크 접수 9개월 만인 16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A씨는 100만원형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식 기소돼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2017년 이후로 이러한 일이 빈번해지자 법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식 기소보다도 훨씬 벌금형이 높아지거나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여기서 A씨는 불리한 게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언론사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A씨가 벌금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재판을 하든지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뭐뭐 카더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악플을 달고 그 연예인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B씨와 CC 등에 대한 조사는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일관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청 교수는 최근 안티카페의 회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게 되자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악플은 누군가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로 앞으로 연예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악플 공격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영찬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담코칭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 문화심리사회학 박사과정을 끝냈으며 현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을 맡아 경제적으로 힘든 연예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연예인들을 위해 상담과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티카페 회원들이 저에게 자신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일반인을 괴롭히냐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인을 괴롭힐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김호중을 어떻게 하겠다. 심지어는 제 입에 담기 힘듭니다. 눈을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에게 마셔버리게 하겠다. 아니면은 배를 갈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무섭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온라인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법조계에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한 3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저는 그래도 이분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물론 앞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누군가를 자신의 생각만으로 머뭇하더라 해서 괴롭히거나 악플을 다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포커스 TV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포커스 TV 곽도훈 기자,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수 김호중 씨에게 협박과 모욕을 했던 원조 카페 회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자 연예인 출신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는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서 가수 김호준 굿즈를 훼손하고 각종 모욕을 가한 원조카페 회원 K씨와 L씨, J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고발 직후 남대문경찰서 형사계에서 1차 조사를 진행, 차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이관된 이후 진주경찰서에서 2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보안 수사를 거쳐 16일 오후 5시께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온라인상에 김호중을 죽이겠다며 살해 협박을 했던 K씨는 부약식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부지청으로 이관돼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악플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됐는데요.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고발을 진행한 권영찬 교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세 분을, 일단은 K씨 누나는 뭐 김호중 씨의 눈을 어떻게 해서 뭐 믹서에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모욕 혐의가 되는데, 이거를 온라인에 공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서 이건 그만 두면 안 되겠다라 생각해서 대신 1차 경고를 했었죠. 112 신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더 강하게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세 분을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남대문경찰서 가서 일단은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진주지청으로 넘어가서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오후 5시 한 20분쯤에 요즘에 다 문자로 오거든요. 물론 우편으로도 옵니다. 검찰 포탈 가서 해봤더니 그분이 100만원 형이 확정됐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재판을 원하면은 또 재판까지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재판을 안 가는 게 그분도 변호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에서 해결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이란 분은 포항지청으로 그게 이관이 됐어요.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검사분이 결정을 하는 거고, 이제 대구 서부지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럼 거기에 검사분이 아마 어떻게 어떻게 결정됩니다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10여 명을 제가 고소장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따로 한 분 낸 분은 벌써 나왔고요. 이제 그분은 저한테 이제 개땡땡이란 욕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으나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반성한다는 걸 많이 내비쳤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악플을 안 달겠다는 조건으로 악플러 예방 교육을 4시간 정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기소유예를 당했는데, 뭐 굳이 무죄 유죄를 따진다면 유죄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것도 본인들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아예 온라인에서 막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놨거든요. 기소유예는 무혐의 무죄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에 가깝고, 나중에 또 악플을 달면 가중처벌을 받는 일종의 그런 처음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고 하고 검찰에서 경고 아닌 경고를 내린 거죠. 그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전체 가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K씨 누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서 또 뭐 벌금이나 또 다른 게 하다 보면 그때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견했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 모든 거는 이제 검찰의 공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죠. 기존에 이게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이제 먹고 자라는 직업이잖아요. 막상 만나서 또 뭐 고소를 취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한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센 매를 맞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머뭇하더라로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플러들은 요번에 좀 경종이 돼갖고 아마 요게 오늘 또 많은 언론에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경종이 돼서 아마 조심해 조심을 하라는 그런 주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포커스 곽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고요. 물론 연예인들이 잘못한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채찍질을 맞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면 안 되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머뭇하더라는 말로 그 상대를 괴롭히고 또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면, 그리고 그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선풀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은요.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가수만 응원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타가수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가수를 좋아하는 분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가수를 싫다고 해서 만약에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처럼
죄가 되는 거고 벌금 아닌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수를 응원하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호중님을 사랑하는 우리 투바로트 아시럼들, 오늘 하루 최고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스터트롯 탑7을 좋아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 대박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찬 교수였습니다.